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이린입니다. 오늘의 메이크업 영상은 이렇게 숨 아이릴리언 포놀루스의 메이크업 영상인데요.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그레이 스킨 포놀루스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아이릴리언에서 판매 열리면 꼭 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헤드예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피부 표현 좀 들어가 있는 메이크업이고요. 네,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조금 이렇게 진짜 사람 비율에 가까운 헤드들은 도색을 할 때도 파란색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이제 파란색 위로 기본 베이스 살색 계열이 덮이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좋다 할까요? 가볍게 제일 먼저 빨리 끝나는 입술 선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. 빨간색으로 한 두어 번 정도 그어주면 금방 끝나고요. 저는 보통 쌍꺼풀 라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저 아래 속눈썹을 그리는데요. 그 이유가 쌍꺼풀 라인을 그냥 한 겹만 그리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저쪽에 라인을 여러 개 긋는 편이라서 저걸 하고 아래 속눈썹을 그린 다음에 이제 눈썹 위치랑 모양을 잡아요. 제가 사용하는 메이크업 재료나 물감, 붓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크게 특별한 거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꼭 이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분세이도 붓 외에는 없습니다. 다른 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크릴 물감 아무거나 파스텔 적당한 거 아무거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원래는 제가 사용하는 이 메이크업 도구들에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찍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이 좀 소모품으로 쓰다가 버리는 것들 외에는 짧게는 한 4-5년, 길게는 10년 넘게 갖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라는 느낌이라 영상으로는 안 찍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특히 파스텔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요즘은 파버 카스텔 새로 나오는 거 보면 연필 파스텔이라고 엄청 깔끔하게 해서 잘 나오던데 제가 갖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벌써 한 10년 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버리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지도 완전 너덜너덜하고요. 장난 아니거든요. 그런 연유로 네, 메이크업 재료 관련 영상은 찍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그냥 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세이도 붓 외에는 그냥 적당한 거 그냥 손에 맞으시는 거. 근데 손에 맞는 게 뭔지 알려면 이것저것 해보셔야겠죠. 결국은 그냥 연습하는 거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. 저의 더러운 파스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벌써 메이크업이 절반 가까이 완성이 됐네요. 파스텔용으로 사용하는 붓은 글쎄요, 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저 붓이 있어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그래서 있어서 쓰기 시작했고 쓰다보니 손에 익었다 라는 패턴이라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도 이거를 어디에서 배웠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온 거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도구를 쓰고 있지는 않아서요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분세이도 붓 그거는 정말 꼭 그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 붓은 정말 있는 게 좋아요.
붓 자체도 되게 오래가고 선 긋기도 쉽고 붓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얇은 선을 긋나요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일단 사서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. 일단 수명이 길기 때문에 뭐 보통 쓰시는 세필붓들 여러 개 사는 값만큼 나오거든요. 그리고 피부 표현할 때는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색깔을 얹어준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어차피 색깔이 진해야 저게 피부 표현한 게 사진에서 보이거든요. 사실 제가 하는 정도는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 거에 가까워요. 더 진해야 잘 보이는데. 저는 여기서 더 진하면 눈으로 볼 때 좀 이상한 느낌이라서 그냥 딱 여기까지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사진에 더 잘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걸 좀 더 진하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근데 그렇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빨개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와, 드디어 영상이 끝나갑니다. 이번 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참 영상이 기네요. 안구를 끼워서 보면 이런 느낌. 지금 착용한 안구가 13mm거든요. 호놀루스는 약간 네로우 타입으로 안구를 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얼른 아이델리언에서 그레이 스킨으로 발매를 했으면 좋겠네요. 뱀파이어 버전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버전인가 이것도 좀 고민되는데 일단 발매를 해주시는 게 먼저니까 저는 항상 포놀루스 그레이 스킨의 발매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바이바이.